빠방하이. 내 이름은 빠퀴, 유튜버죠. 그리고 얘 이름은 홍장미, 여사님이죠. 검은 조직에서 온 여자, 대학교수 살인사건 편에서 첫 등장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원년 멤버급의 고인물이고요. 개도키드 뺨치는 씹덕해로 백만 덕후의 맘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홍장미. 츤데레? 그래 좋단 말이야. 근데 츤데레라 보는 내 뼈가 아파오는 차가운 매력의 서브 여주 홍장미 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뭘까요? 이름 홍장미, 코드명 쉐리, 부캐 안시오. 나이 8세, 생일 10월 23일, 키 코난보단 큼. 소속 청솔초등학교 어린이 탐정단. 사는 곳 베이커 2가 22번지 브라운박사 연구소 지하실. 정체 전직 검은조직 제약담당 간부 모든 사건의 원흉. 특히 검은조직 냄새 맡기 변장 수학 과학 코난에게 해독제 안주기. 특이사항 영국인 혼혈 쿨데레. 좋아하는 거 고주형 프라다폰 동물 땅콩버터 블루그레 샌드위치 브라운박사 코난. 싫어하는 거 포르쉐 진 브라운박사가 살찌는 것 어린이 흉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홍장미는 명실상부 인기짱 명탐정 코난의 서브 여주로 코난의 같은 반 친구이자 민폐탐정단의 브레인 담당 브라운 박사의 시어머니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사님인지 지하실에 얹혀 살면서 아포톡신 해독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홍장미, 원작 이름은 하이바라 아이인데요. 하이는 회색, 바라는 장미, 그리고 아이는 슬픔이란 단어로 뜻을 풀이하면 슬픈 회색 장미란 뜻입니다. 아이고, 이 사연 많은 서브 여주를 어떻게 할까요? 니값 제대로는 장미는 평소 눈빛에도 슬픔이 넘쳐납니다. 성격도 차갑다 못해 춥디 추운데요. 츤데레를 넘어서는 쿨데레 경지에 이르렀죠. 목숨 걸고 구해줘도 고맙다고 안 하기. 이번엔 자기가 구해주고 본인 위해서 그런 거라고 뻥치기 등의 쿨데레 신공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쿨데레란 겉모습은 차갑고 과묵하며 냉정해 보이나 속마음은 갈등이 많고 표정이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을 보여주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목숨 걸고 지켜주기. 와, 별거 아니잖아. 근데 왜 때문에 자꾸 생각나는 거지? 네, 당신은 장미에게 입덕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짧은 입덕 부정기를 거쳐 자기도 모르게 매력에 빠져버린 장미 덕후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괜히 코난 전체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아니죠. 이런 인기의 이유는 장미가 씹덕해의 교과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쿨데레인가요? 그런데 가끔 귀엽나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나요? 예쁜가요? 비운의 러브라인 주인공인가요? 예, 잠깐만 봐도 덕질거리가 풍년인 우리 장미. 외모,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장미에게 빠져버린 당신. 다른 등장인물들이 흑발의 동양적 외모를 지닌 데에 비해 장미는 젓갈색 머리에 선명한 쌍꺼풀이 있습니다. 처음 전화 갔을 때 예쁘다며 온 학교가 술렁댔죠. 여기에 패션 감각도 좋아서 모든 옷이 다 잘 어울리는데요. 원피스, 애니쉬룩, 레이어드룩, 캐주얼룩, 파티룩, 뭐 소화 못하는 스타일이 하나도 없네요. 폰도 프라다폰 아니면 안 쓰죠. 머리는 또 얼마나 좋게요. 의학, 과학, 수학 못하는 게 없는 천재죠. 여기에 필살기로 100만 개가 넘는 서사가 뚜앗! 팬들의 마음을 싹싹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녀가 쿨데레가 된 이유, 그녀의 슬픈 과거 때문이죠. 장미의 슬픈 스토리,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그녀 이름 홍장미, 아니 안시오, 아니 코드명 쉐리, 검은조직 제약부의 간부 출신입니다. 남들 메리세라와 마찬가지로 아포톡신의 피해자, 아니 창조자이죠. 조직의 절반 이상이 스파이거나 배신자인 검은조직답게 쉐리도 조직을 배신하고 나왔는데요. 주인공들 중 가장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부모님은 불명의 사고로 일찍 죽고 의지하던 언니도 진에게 총을 맞고 죽는데요. 유일한 혈육이던 언니가 살해된 것에 반발하여 아포톡신 연구 중단을 선언한 안시오는 조직 내 가스실에 감금되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은 장미는 자살하기에 아포톡신을 먹는데요. 이게 웬걸? 유아화가 되고 그대로 검은 조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탈출 후 남도일 집으로 향하다 쓰러져 있는 걸 브라운 박사가 발견. 지하 연구실에서 신세지며 아포톡신의 해독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체가 검은 조직에게 발각되어 주변 사람들이 이에 휘말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항상 예민하죠. 검은 조직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낌새만 나타났다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검은 조직만의 음침하고 쾌쾌한 냄새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는 거 치곤 아는 사람이 코난, 브라운 박사, 베르무트, 피스코, 하인성, 이상윤까지 아직 정체가 발각 안 된 게 신기할 정도네요. 다들 입이 무거우신.
장미의 등장물 관계도 살펴볼까요? 먼저 코난! 장미에게 있어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자 생명의 은인이죠. 코난을 만남으로써 브라운 박사님과 어린이 탐정단도 만나게 되고 닫혀있던 마음도 많이 열렸죠. 다만 요즘은 너무 열려서 개봉되는 게 문제인데요. 덕후들 쿠쿠를 위해 살짝은 닫아놓으셔도 좋습니다. Right?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거의 확정적입니다. 네, 짝사랑이요. 안타까운 건 코난은 진짜 이성으로의 감정이 보인다는 것. 거기에 소꿉친구 지상주의 작가님 덕에 장미와 이어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니 미라니와의 관계는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요. 그래도 미라니가 장미가 감기에 걸렸을 때 계란죽을 끓여온다거나 베르무트로부터 지켜줄 때 언니의 모습을 느낀다거나 종종 케미가 팡팡 터집니다. 베르무트는 장미가 특히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둘이 어떤 사이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베르무트가 장미를 죽이고 싶어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건 진! 사랑인지 집착인지 증오인지 얀데레 재질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확실한 건 장미가 진을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언니를 무참하게 죽였고 자신도 죽이려 한 철천지 원수이죠. 머리카락만 보고 장미인 걸 알아차리는 이 집착 쩌는 변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두 사람과는 반대로 검은 조직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장미를 다시 조직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조직에서는 아포톡신 연구에 장미가 필요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법원과는 아주 특별한 관계인데요. 어렸을 때 장미 부모님의 병원을 자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엄마인 엘레나가 같은 혼혈인 버본에게 측은함을 느껴 다칠 때마다 친절하게 치료해줬다고 하죠. 장미 부모님은 이렇게 동네 알부자로 병원을 운영했었는데 카라스마 그룹의 연구 제의를 받고 검은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 중 사고사하죠. 위장 죽음 설, 검은 조직 보스 설 등 다양한 설이 나돌았지만 작가가 생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 엄마인 엘레나는 예쁜 외모와는 정반대로 내부에서는 헬 엔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헬 엔젤을 맞는 것 같은 게 엘레나로 인해 혼혈제 쪽 족보가 헬스럽게 꼬여버렸죠. 알고 보니 메리세라와 자매관계였고 메리세라의 자녀인 이상윤 양세라는 홍장미 안재희와 사촌관계인 셈이 되고 연인관계였던 이상윤과 안재희는 근친? 이게 뭔가요? 소재가 딸리는지 아주 해괴한 떡밥을 들고 왔는데요. 작가님 이제 그만합시다. 장미에게는 이런 가족같은 사람들 말고 진짜 가족같은 사람들이 있다구요. 브라운 박사님은 아빠나 다름없이 잘 챙겨주고 민폐탐정단에게도 친친되긴 하지만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아르미아는 절친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요즘 장미의 최애는 고정 선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면 극혐하던 축구까지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소라와의 열애설 나니까 천하의 장미가 이런 표정들을 지었죠. 네, 그 도도하던 장미 맞습니다. 이 구요 사태 이후 태봉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데 와이라노 뭘까요? 홍장미는 쿨레 진동하는 천재 여사입니다. 막장 드라마 뺨치는 가족관계 한 스푼, 캐릭터 붕괴 한 스푼으로 산전수전 다 겪는 장미이지만 사실 이렇게 펀, 쿨, 멋스러운 캐릭터라고요. 마무리. 아직 코난 궤도키드 소개서를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로코셔 테리어.